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부동산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만나볼 부동산, 또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박미순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전농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동북권 교통의 중심지로 불리는 청량리역인데요. 1호선과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지나는 청량리역에서 도보로 약 1분이면 도달하는 역세권의 주택입니다. 자, 소장님, 전농동 인근의 학군 수요도 풍부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반경 한 4km 이내에 뭐 시립대라든가 외대, 고대를 포함해서 한 12개 정도의 대학이 포진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 한 36만 명의 배우지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교통 접근성이 워낙 좋아서 강남 못지않게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농동 오피스텔의 건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으로 지어지는 건물인데요.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바로 앞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 접근성 또한 우수한 건물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우수한 자재로 마감된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요. 편리한 동선으로 짜여진 주방과 넓게 구성된 위층 면적이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 냉장고, 에어컨, 비데, 스타일러 등 풀옵션으로 구성돼 1인 가구가 큰짐 없이도 몸만 들어와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 동대문구 전농동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바로 청량리역의 GTX 개발 소식인데요. GTX B, C노선이 개통되면 서울역, 삼성역과 함께 수도권 전역을 잇는 교통의 허브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풍부한 유동인구와 다양한 개발 호재들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동대문구 전농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대문구 전농동, 그러니까요, 청량리역 인근으로 와봤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정말 가까운 곳이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가벼운 정보부터 캐치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개요 정보부터 좀 그려볼까요? 네, 청량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입지를 했습니다. 초역세권의 입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용 면적은 23제곱미터에서 42제곱미터까지 좀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부 복층형으로 이루어진 오피스텔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지상 같은 경우 1, 3층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생활의 편리함까지 도모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풀옵션이 제공되는 오피스텔이고요. 2023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건물 특징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20층 건물로 293실이면 굉장히 좀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 세대가 복층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도 입지적인 강점이 우수한 오피스텔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전면 대로변에 초역세권 오피스텔로서 전용률이 63%에 달하는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복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라든가 쾌적함이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풀옵션 가전뿐만 아니라 IoT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옥상에도 또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동대문구 전농동 오피스텔 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 2023년에 준공이 완료가 될 텐데 아주 멋진 공간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일단 복층 구조로 이루어진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다가 내부에 지금 들어가는 옵션들이 뭐 비대 스타일러 이런 것들까지 완벽한 옵션들이 그려진다는 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건물의 특징은 이렇습니다만 또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입지 여건이 얼마나 좋은지 또 개발은 주변에 좀 많이 될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입지와 호재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입지와 호재는 어떨까요? 네, 입지는 청량리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청량리역은 현재도 쿼트러플 역세권으로 교통이 상당히 우수한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북부의 최대 중심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바로 그러한 곳에 1분 거리니까 정말 보기 드문 입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곳은 현재 고밀도 복합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청량리 재정비 촉진 구역을 뭐 비롯해서 그 주변에 이문 휘경이라든가 전농, 답십리 또 이러한 곳들의 뉴타운들이 지금 활발하게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주변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 재정비 촉진 지구 내 에 입지에 있기 때문에 청량리 3, 4구역과 바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4구역이 지금 활발하게 재건축을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곳과 같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입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바로 3, 4구역이 지금 한양 수장이라든가 또 롯데, 효성 해링턴, 뭐 힐스테이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 준공이 되는 시점에는 한 5, 6천 세대의 아파트 촌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주변 인프라들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동반 상승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환경의 변화는 상당히 파급력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교통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 곳이 또한 청량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청량리역에는요, 1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경춘선, 그리고 분당선, KTX, 경원선 등 6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량리를 강북의 삼성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곳이 GTX-B와 C노선, 그리고 면목선, 그리고 SLT 연장, 강북 횡단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11개의 노선을 지나가게 되는 그러한 복합 환승역이 된다라는 점이 상당히 그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높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철도뿐만 아니라 뭐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외곽순환도로도 잘 갖춰져 있는 곳이고 버스도 한 60개가 지나가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교통망을 갖춘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강남 못지않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 현장 같은 경우 지금 대로변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청량리 대로변 쪽으로는 정부 기관이라든가 또 관공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오피스텔이 많지 않은 곳이 또한 청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희소한 지역이다라는 점을 강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업무 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주변의 대학 수요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합쳐서 1, 2인 가구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변에 롯데백화점을 비롯해서 6개의 재래시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청량리역 건너편에는 역사문화생활 공간도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도 주변에 있고 또 이러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완벽한 인프라를 지금 갖춰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량리역의 뭐 개발 호재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호재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GTX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의 노선이 겹치는 곳이 바로 이 청량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량리역에는 GTX BC 노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도심인 삼성동과 서울역에도 두 개씩의 지금 GTX가 들어오게 되는데 GTX 노선이 세 개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환승 트라이앵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거점들의 환승 트라이앵글 존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동북부 쪽에서는 바로 그곳이 이 청량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북부의 교통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GTX뿐만 아니라 현재 22년에 착공 예정인 면목선도 또한 교통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GTX 같은 뭐 대동맥교 같은 큰 철도 노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면목선과 같은 지선은 또 일반 도시 철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면목선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바로 7호선과의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7호선과의 교통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광북 횡단선도 연결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광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통의 그 어떤 소외 지역들에 많은 교통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3호선이라든가 또는 5호선, 9호선을 연결할 수 있어서 청량리역에서는 모든 도시 철도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교통망이 확충되는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광역 환승 센터가 이루어져서 체계적으로 이제 교통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교통 유동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뭐 교통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청량리 역세권 개발 사업 또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 청량리 우리가 588 이런 거 많이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초고층으로 고밀도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량리 3, 4구역이 재개발이 되고 그리고 인접해 있는 미주아파트까지 개발이 되게 된다면 이곳의 모습은 지금과는 현저히 바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청량리 주변에 또 대규모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D의 거점으로 형성이 될 홍릉바이오 클러스터가 개발이 되고 있어서 일자리 접근성까지도 더 만들어지는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답심리에 있는 뭐 답심리 뉴타운 개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지역에 입지해 있다는 점은 충분한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가격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복층형으로 원룸형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뭐 24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분양가가 2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4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로 놓을 경우에는 실투자금 2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복층형으로 되어 있어서 청량리 역 주변의 복층형이 최초 공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원룸 대비해서 한 10% 이상 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월 천에 8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대출이 70%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7, 8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되겠습니다.